Hello,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직접 만든 템플릿을 공유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템플릿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취향대로 만든 템플릿이어서 분명히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학기에 보통 15주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52주까지 적혀있는 버전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2단이 아니라 3단 또는 아예 안 나눠져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줄 색깔이나 배경 색깔, 글씨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직접 다 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키노트 앱 하나만으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연습 삼아 만들었던 템플릿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먼저 간단한 흰색 테마 파워포인트를 만들게요. 템플릿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가로로 필기할지, 세로로 필기할지, 그리고 A4, A5, B5 엄청나게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중에 인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A4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A4 크기는 밀리미터로는 297 곱하기 210mm이고 인치로는 8.3 곱하기 11.7인치예요. 그런데 키노트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는 밀리미터나 인치가 아닌 포스트스크립트 체계에서 온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참고로 72포인트는 정확히 1인치이고 1포인트는 대략 0.353mm예요. 그래서 아까 정한 페이지 크기를 포인트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 크기를 밀리미터랑 포인트로 쭉 정리했어요. 그러면 저는 A4 크기 서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가로는 595포인트, 세로는 842포인트로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페이지 크기를 설정해 줬으면 이제 이 빈종이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면 돼요. 색깔은 나중에 쉽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형식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필기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다고 생각하면 보통 줄선 또는 모는 종이를 많이 쓰죠. 이거는 쉽게 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작업할 때더 편하도록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가이드 기능을 켜주세요. 그럼 슬라이드 위에 있는 도형이나 표를 딱딱 정중앙 또는 모서리에 딱 맞게 아니면 간격이 일정하도록 배치할 때 유용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표를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나중에 테두리는 바꿔줄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표를 만들면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행과 열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바꿀 수 있어요. 먼저 표를 왼쪽 위에 코너랑 딱 맞춰놓고 크기는 페이지 전체를 덮도록 키워줄게요. 행과 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여기 분 모양을 눌러서 숫자를 입력해서 바꿔줄게요. 제가 만든 서식은 보통 열은 50개, 행은 70개가 있어요. 이렇게 5대 7 비율이 A4 비율이랑 가장 비슷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또는 더 큼직큼직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간단한 나누기 계산이어서 이런 공학 계산기는 당연히 필요 없고 아이패드 계산기 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상하게 아이패드에는 계산기 앱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The Calculator이라는 앱 강추합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팝업창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화면으로 나가서 계산기 앱을 열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닭에서 그 앱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팝업창으로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숨겼다 꺼냈다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기를 설정을 했으면 아까 설정한 페이지 크기를 정수로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서 A4는 595 곱하기 842인데 이거를 12로 나누면 대략 50과 70이 각각 나와요. 예를 들어서 15로 나누면 각각 40 그리고 56이 나와요. 좀더큰 모눈을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40 곱하기 56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면 사실상 다 했는데 테두리를 조금 더 예쁘게 바꿀게요.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누르고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서 테두리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꼭 모든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살짝 보일 듯 말 듯 연한 모눈을 좋아해서 점선으로 바꿔주고 색깔도 회색으로 하고 두께도 0.5포인트로 했어요. 그러면 짜잔! 간단한 모눈 템플릿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이번에는 줄선으로 바꿔줄게요. 줄선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열이 여러 개가 필요 없고 이거를 그냥 1로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끝! 이런 진짜 간단한 줄선과 모눈 종이를 만들고 싶다면 이걸로도 충분하겠지만 대부분 필기 서식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기본적인 틀에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 페이지가 다 모눈이 아니고 여백을 만들고 싶으면 바깥 부분에는 테두리를 없애주면 돼요. 그런데 바깥 부분을 선택해서 테두리를 지워주는 것보다 테두리를 일단 다 싹 지우고 테두리를 넣고 싶은 부분에만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표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서 없앨 거예요. 그리고 여백은 한 3칸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신경 쓰면서 모눈으로 할 영역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점선 회색 0.5포인트 테두리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일정한 여백이 있는 모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서식을 보면 위에도 다양한 정보가 조금 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날짜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고 싶으면 아까처럼 표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다시 없애고 이번에는 위에 여백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날짜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칸 밑에 줄을 그어주고 이것도 테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해서 밑에만 테두리를 넣어줄게요. 이거는 회색 그리고 좀 더 잘 보이도록 점선이 아니고 솔리드로 하고 2포인트로 할게요. 근데 이 회색은 너무 어두워서 다시 선택해서 색깔을 좀 더 연한 회색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 줄이 생겨서 여기에 제목이나 날짜를 나중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줄만 그은 게 아니라 주차를 표시할 수 있는 마커랑 날짜를 2021년쯤까지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셋해주고 위에 위크라고 적을 칸을 적당히 선택해서 병합해줄게요. 그리고 더블 탭해서 칸 안에 위크를 적고 텍스트를 포매팅 할게요. 저는 전에 American Typewriter라는 글씨체를 사용했고 크기는 12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정렬도 왼쪽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칸을 적당히 선택해서 병합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또 적어줄 건데 이번에는 2021점. 그리고 여기 뒤에는 매번 서식을 사용할 때 날짜를 적어줘야 하니까 숫자 2개 정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 스페이스바 한 5번 정도 누르면 되네요. 그리고 날짜를 적은 데 밑에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를 아까처럼 모눈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디바이더로 줄을 하나 추가할게요. 행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행 위에 테두리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회색 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에 주차를 쭉 적어줘야 해요. 이거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할게요. 행은 한 개, 그리고 열은 내가 원하는 주차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14주이면 열은 14개로 만들면 돼요. 표 크기를 조금 조절하고 너무 위에서 작업하면 조금 불편하고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위치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칸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일일이 숫자를 하나씩 입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01을 입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숫자로 인식해서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안 바뀌도록 하려면 표를 선택해서 브러쉬 툴을 누르고 세 번째 포맷 탭에서 Automatic을 텍스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를 연김에 글씨체도 American Typewriter로 바꿀게요. 그럼 이제 0, 1을 적어도 1로 안 바뀌어요. 글씨체 크기가 좀 커서 이것도 12로 줄일게요. 나머지 숫자도 후다닥 적을게요. 그럼 표를 다시 위로 옮겨주고 크기도 좀 바꿔주고 테두리를 없앨게요. 그리고 글씨 색깔도 다 조금씩 바꿔줄게요. 그리고 2단 서식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중간에 줄을 하나 그어줘야죠. 이게 가로로는 총 50칸이니까
25랑 26 사이에 줄을 그어야 하는데 표 위에 쭉 알파벳이 적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알파벳은 총 26개 있으니까 Y랑 Z 사이에 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column Y를 선택했으니까 오른쪽에 테두리를 추가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제가 전에 공유한 서식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주차 개수를 14주나 16주? 이 정도가 아니라 52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열을 52개 하는 것보다 행 2개, 열 26개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글씨 크기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한 8로 줄일게요. 그리고 숫자 입력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옮기고 칸이 잘 안 보여서 잠깐 테두리를 다시 추가할게요. 그럼 이제 노가다 시작. 그리고 다시 위로 이동해 줄게요. 테두리도 다시 숨기고 크기를 조금 조정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52주 버전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기본 형식을 만들어 줬으면 다양한 색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두운 종이에 필기하는 것을 좋아하면 슬라이드 배경을 먼저 어두운 색깔로 바꾸세요. 여기 기본 색깔에서는 아예 검정색 아니면 어두운 회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면 좀 더 다양한 회색들이 있어요. 아니면 꼭 회색일 필요는 없고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노트에는 헥스 코드를 입력할 수 없는데 대신 아이드로퍼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공유한 컬러 코드 사진을 슬라이드에 추가해 줄게요. 그럼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은 테두리를 선택해 주고 저는 아이드로퍼로 민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한번 색깔을 고르면 팔레트에 떠서 이제 이 그림은 지워주고 이 중간에 있는 분단선도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맘에 쏙 드는 서식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모는 종 이야기만 하고 줄선 이야기는 거의 안 했네요. 줄선에서도 위에는 줄이 없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어떤 공책은 이렇게 왼쪽에 쭉 줄이 있죠. 그래서 열을 하나 추가해주고 왼쪽에 있는 열이 더 작도록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왼쪽 선만 빨간색? 아니면 뭐 다른 색인 노트도 많은데 테두리 색깔을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면에서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로 자기 마음에 쏙 듣는 서식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론 귀찮으면 무료 공유 서식도 인터넷에 많으니까 다운받거나 아니면 유료 서식을 구매해도 되겠지만 이런 간단한 서식은 직접 만들면 뭔가 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만든 김에 모눈 52주 버전이랑 줄선 노트 서식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릴게요. 서식 다운받고 굿노트에 추가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벌써 설명했으니까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청이 많았던 배경화면 공유 2탄 아니면 노션 가계부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